안녕하세요, 좋은 뮤직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나는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연구원 단지 내에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여 그 소리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장소로 연구원분들이 쉬시는 참마루에 들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참마루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실 안에 직접 들어가 연구실 안에서 나는 소리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업실로 돌아와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실 기계 소리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휴게실에 있던 전자레인지 소리를 샘플러에 넣어 신스 소리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소리에 리버브, 필터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은 후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으로 편곡해 보았습니다. 다른 소리들도 적절한 위치에 배열하여 리듬을 형성하도록 배치해 보았습니다. 베이스도 넣어주고요. 이제 여러가지 소리들을 적절히 믹스하여 완성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로 음악 만들기 편에 출연한 마스크가 한국한의학연구원 마스코트 키오미를 대신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 잘 들어주세요. 여러가지 소리가 쌓여 하나의 멋진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작은 노력들이 쌓여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나는 소리로 음악 만들기 끝.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학연구원은 과학이 있지요, 미래도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